자, 잠깐 목좀 풀고. 아우, 참 이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20대 때 얼마나 그 당이 떨어지고 살았는데요. 계속 초콜릿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 하고요. 이것만 좀 삼키고 다음 녹화를 할게요. 딱그 이제 그 멜론 차트에 내 한번 예상해 볼까요? 실시간 차트 한번 볼까요? 아, 아직 편지 안 올라갔네. 딱그 GOD 편지 올라가야 되는데. 딱그 후렴 가사 그거잖아. 이 감옥에서 나갈 때 네가 저 있을까? 나 같은 놈을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끝이려나? 딱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부르는 노래잖아. 그 GOD 편지. 공교롭게도. 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에 헹구, 커피로 헹구고. 자, 2부 파트 넘어갈게요. 자, 2부 파트는요. 그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그것을 박탈당한 인물들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왜 했냐?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은 제가 만 20살일 때였어요. 제가 만 20살 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됐어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바로 취임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만 30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 20대를 다 그냥 이명박근혜한테 뺏긴 거잖아. 얼마나 내가 그동안 암울한 세상 살아가느라 거의 뭐냐 내 20대가 참 타들어가 진짜. 뭔가 희망도 안 보였던 그 거의 한 9년, 10년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만 산건 아니겠지만 딱그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아, 30대를 다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나랑 동년배들 내 또래들은 그럴 거야. 내 젊은 청춘. 참. 그래서 자, 전직 대통령은 이제 각종 혜택들을 받죠. 일단은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경비를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국가가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경호도 해줘요. 이거 해주고, 아프면 국립병원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도 있어. 대수술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입원도 공짜로 할수 있어. 설사 자기가 좀 자주 다니는 민간 병원에 가더라도 국비로 지원을 해줘. 치료비를. 미용 비용은 지원 안 해줘요. 그리고 기타.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활동에 나설 때 있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도 외교 활동을 할수 있거든요. 그 지미 카터 있잖아. 지미 카터가 예전에 오히려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해외로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그 외교 차원으로.
그런 거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국비 지원을 해줘요. 그것도 국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뭐 만약에 방부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 방북할 때, 당연히 국비 지원 해줘요. 전직 대통령이 미국 간다? 그럼 돈 줘요. 그 미국 가서 뭐 외교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 아니면 이제 해외에 가서 뭐 이제 뭐 각종 약간 뭐 NGO라든지 뭐 그런 거. 그것도 사실 외교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 그런 활동들 할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들은. 아, 물론 윤보선 전 대통령처럼 그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당선이 돼.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그 연금 지급은 중단이 되고 그 이외 기간에는 연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런 각종 혜택들이 있고,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포함이에요. 집행유예하고, 그리고 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포함하라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가차 없이 박탈돼.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비 및 경호 대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임 시절에 있었던 그런 각종 그런 그 국가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국가에 이제 정치적으로 적국이 있잖아요. 적대 관계인 나라가 있잖아. 그 적대적인 관계의 나라에 납치가 되면요, 납치가 돼버리면 그 납치돼버리면 이제 그 그런 보안 문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를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예우로 경호를 해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는 거야. 응? 위험 인물이잖아요. 위험 인물이니까 경호를 해주는 거지.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우가 박탈되는 순간이 또 있어요. 망명을 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어. 그러면 예우 박탈을 해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명단 쭉 나열을 하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까지는 전부 다 지금 이 세상에 없죠. 이네 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죽었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지 않아요. 죽은 사람한테 뭘더 해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자, 그리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둘다 신군부 출신 불알 친구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세 분은 현재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종 예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다만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있어요. 그세 분의 영부인 있잖아요. 이세 분에 대해서는 그 경호를 해주고 조금 적은 연금을 줘요. 경호는 해줘요. 왜냐면 품위 유지는 해야 되거든. 자, 그렇고 이명박 씨, 그리고 현재 1년째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씨,
현재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이네 명이 살아 있어요. 이네 명만 살아 있는데 이 살아 있는 네 명은 오늘부로 모두 자택 경비 및 개인 경호 이외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국비 지원으로 전직 대통령 사무실도 꾸릴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해. 그래서 비서도 둘수 있고 운전기사도 둘수 있어요. 비서관 한 세네 명둘수 있어요. 딱그 소규모 직원을 꾸릴 수 있어. 전직 대통령 사무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못해요. 이 살아있는 4명은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고 평범한 시민이 되었을까? 아, 평범한 시민은 아니죠. 그 보안상의 문제로 경호를 해줘야 되는 위험인물이죠. 네, 해피2030님 고마워요. 위험인물이죠. 그 보안상 위험한 인물이죠. 자, 전직 대통령이 최초로 구속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에요. 자,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는 1995년 11월 16일에 법정 구속이 됐어요. 1995년 11월 16일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995년 10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장충동에 있죠. 경북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자면 우리의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녹음 테이프 들어보니까 에?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내가 놀랐다 하고 변명을 했지만 졸라게 욕을 처먹었죠. 그러던 와중에 1995년에 노태우 씨는 개인 정치적 비자금 사건이 터졌죠. 이 비자금 사건에다가 전두환 씨하고 엮여서 같이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두를 했어요. 검찰에 출두를 해서 11월 16일에 구속이 됐고요. 그 전두환 씨는 조금 늦은 12월 3일에 구속이 됐는데요. 그 전두환 씨는요, 노태우 씨보다도 더 뻔뻔했어요. 왜더 뻔뻔했냐면요, 체포가 발표되자 그 전두환 씨는 자기의 집 앞에서 그 노태우 씨하고 같은 동네 살죠. 이웃 친구죠. 서로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뺏긴 20대 돌려받으려면요. 저기 그쪽이세요? 그쪽 파세요? 혹시 그 이명박 씨, 박근혜 씨 지지하세요? 어쨌든 그거는 알아서 찾으시고요. 알아서 찾으세요, 님이. 저는 안 찾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가 먼저 잡히고 전두환 씨가 체포가 발표되니까 자기 그집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하죠. 나는 체 아니요, 저는 특정하게 누군가를 지지한 건 아니고 다만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국정에 대해서 지켜는 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골목 성명을 발표해 체포에 응할 여유가 없다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얼마나 뻔뻔했는지 아세요? 국립 서울현충원으로 가서 5분 동안 참배까지 했어. 자기 때문에 죽은 순국 군인들이 잠든 현충원에 간 거야. 자기의 그12.12 사태 때문에.
그래서 참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합천의 생가로 도피를 해버렸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씨, 박근혜 씨보다 더 싫어한다고? 그거는 님이 한나라당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나라당 지지자였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저기, 자유한국당 간, 그, 배현진 씨한테 가서, 뭐, 손잡고 잘, 같이 활동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자기 합천의 고향으로 간 거야. 전두환 씨는 자기 합천의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고 몇 시간이 지나서, 만에 잡혔어. 그, 자기가 뻔뻔하게 고향 합천군으로 가니까 당연히 검찰은 쫓아갔지. 굿바이요? 내가 보내줄게요. 안녕. 그냥 나가게 놔둘 순 없지. 그냥 나가게 놔둘 순 없죠. 내가 내보내야지. 자, 그래서 합천까지, 서울에서 합천까지 한몇 시간 걸리잖아요. 합천이면 사실 근데 그 1995년이면 엄청 시골이잖아요. 그 합천까지 가는 방법이 일단은 김천이나 한 구미쯤까지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서 거기 그때는 거기서부터 국도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부터 국도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고 그 당시 합천은 그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그 빙빙 도는 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야로대교로 딱 바뀌어 버렸지만 그 해인사 쪽에.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집에 갔다고? 당장 쫓아! 해가지고 바로 쫓아가지. 바로 쫓아가서 새벽에 잡아버리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태우 씨보다 졸라게 더 욕을 먹고 있어요. 왜 도주를 했느냐? 그리고 그 도주를 하면서도 왜 자기 때문에 피를 흘린 순국 군인들한테 참배까지 하고 가냐. 그래서 욕을 먹고 두 불알 친구는 같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죠. 내란죄, 반란죄가 적용이 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둘이 손잡고 딱서 있더라. 이 신문 사진 보니까 손잡은 그래서 재판장에서 그몇달 만에 다시 만났대요. 왜냐면 둘이 다른 방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두환 씨가 하는 말이 노태우 씨한테 자네 구치소에서 계란후라이 주나?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는 에이 형님 안 줘요. 에이 하니까 전다 씨가 우리도 안 줘. 그 하여간 그랬고 약간 이제 노태우 그놈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귀싸게 대기 맞는다 약간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 백담사에 갈 때도. 근데 전두환 씨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 생존 본능이 있었나 봐.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적인 감정 털고 자네 구치소에서 계란 후라이 주나 그렇게 물어봤던 거지. 나이 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 했지. 그래서 전두환이 최후 진술에서 서면을 이렇게 썼어. 본인은 옥장군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이런 거.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역사를 자유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요.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 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놨다고 본인은 확실합니다. 건국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부패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 어떻게 오늘날 번영이 가능했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인도 국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12.6 사건 이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했으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정의로운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에게 정책 수행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부작용? 그 부작용이 5.18이라는 거죠. 국민에게 불평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89년 12월 30일 당시 여야 사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 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미얀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 땅에 홀로 귀국했던 그날부터 하루하루의 삶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본인의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과거 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좀더 밝은 미래에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 전두환 씨는 몇년 전에 자기의 자서전도 썼죠. 그리고 군사 반란 수구해와 부패 혐의로 추징금과 사형 판결을 1심에서 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결국 최종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법률상의 국가장은 가능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고 죽어도요, 국가장은 해줄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립현충원 안장은 안 돼요. 자, 웬만한 사람이면 사형을 당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한 죄목이었어요. 추징금은 그 특별사면돼서 그 이제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는 같은 날에 석방이 됐죠. 같은 날에 석방이 됐지만 추징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징금을 다 완납하지는 않았어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순수 액수는 줄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재 연희동에 살고 있고요. 연희동에 살고 있고 그 이후 자신을 구속하여 감방에 넣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직접 조문을 가기도 했어. 전두환 씨는 아직까지도 건강해. 그래서 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결식에도 다 참여를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회와 김영삼의 용서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코멘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17년 그 박근혜 씨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후에 그세 권짜리 자기 회고록을 내놨는데 여전히 자신한테 유리한 서술로 점철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부인이었던 이순자 씨가 먼저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썼어.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의 발매는 금지된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까맣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매가 되기는 해.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뀐 거는 없어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럼 노태우 씨. 노태우 씨는 이 비자금 사건까지 좀껴 있어요. 자, 노태우 씨는 이 비자금 사건까지가 좀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비자금 사건. 1995년 8월 1일에 전직 대통령 중한 사람의 4천억 원가의 가명계좌, 차명계좌 보유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설자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씨는 이런 해괴하고 황당한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찾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왜 지금은 아픈 거못 참을까? 자, 그런데 10월 19일에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 그 신한은행 그 본사 사옥 있는데요, 서소문 지점. 그 근처에요. 우일양행 명의로 128억 2,700만 원이 예치된 계좌의 예금 조회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퇴임 직전까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됐던 4천억 원의 비자금을 이원조 씨가 시중은행 영업 담당 상무를 시켜서 각 시중은행에 100억씩 40개 계좌로 나눠서 분산 예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는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자 비자금 관리자 이현우 씨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300억 계좌, 그거 우리 돈 맞아요? 하니까 이현우 씨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통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한참 뒤지더니 카카, 박 의원이 말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 계좌는 우리 게 맞군요.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560 세력 견제론. 그래서 노태우 씨는 사과문을 썼어요. 못난 노태우, 외람되게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말로는 다할 수 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치 자금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를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됐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조성된 이 자금은 저의 책임 아래 대부분 정당 운영비 등 정치 활동에 사용됐습니다. 또 일부는 그늘진 곳을 보살피거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데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남은 통치 자금은
저의 퇴임 당시 1,700억 원 가량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액수가 남게 된 것은 주로 대선으로 인한 중립 내각의 출범 등 당시 정치 상황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통치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터인데 이를 국가와 국민에게 유용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더더욱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어떤 심판도 달게 받습니다. 하면서 1995년 10월 27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거대 비자금을 가진 적이 있었고 거래도 한 적이 있었다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실토를 한 거야. 그래서 진상을 밝혔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재임 기간 중 기업체 대표 구속된 상태로 수사했어요. 구속수사. 재임 기간 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3,400억 원 내지 3,500억 원을 받고 대선을 위해서 조성한 자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취임식까지 받은 성금 등 1,100억 원을 합해서 조성을 했다. 그래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와 1992년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700억 원씩, 1,400억 원을 썼고요. 부동산 위장 매입에 부동산 위장 매입에 382억 9,400만 원을 썼고요.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지원금 790억 3,300만 원을 썼고 예금 등의 비자금 잔액 1,940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4,513억 2,700만 원이었어.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대선에 쓴 자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8시간 사과문 발표 8시간 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폭로 사실을 소식을 전해온 거야.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씨한테 20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거야.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을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노 씨의 한 비서관이 순진한 인사의 뜻이라면서 가지고 왔다. 돈을 받은 이유는 돈의 성적이 위로의 명목이고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반은 당해졌고 절반은 개인적으로 선거 때 썼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은 일이 없다. 노 씨가 이 점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바라며 대통령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라. 하고 언급을 했어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태우 씨의 돈을 20억 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씨는 오늘은 전국적으로 전기가 나가 TV도 꺼지고 신문 윤전기도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밝힌 거죠. 민자당 사무총장 강삼재 씨가 김대중은 더 많은 액수를 받았다 하고 거론을 하면서 공세를 취했는데 오히려 민자당이 더 피해를 봤죠. 그거에 대해서 새정치국민회의 쪽도 이제 역공세를 취한 거야. 당연히 이거는 노태우 씨한테도 악재였고요. 이 대선 자금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똥도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튀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수사가 됐고, 11월 1일, 1995년 11월 1일 9시 45분,
노태우 씨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최초로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대검찰청에 출두했어요. 그래서 한보그룹의 정태수 씨등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됐고, 그래서 16일에 구속수감이 결정되면서 연희동을 떠나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판을 했고요.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돼서 유죄를 선고받고, 최종 1997년 4월 17일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 원이 부과가 됐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두환 씨하고 같이 석방이 됐죠. 그래서 같이 석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5.18 특별법이 제정돼서 5.18과 관련된 시효 문제도 해결이 돼, 뭐그 무기한으로 풀렸죠. 자, 그런데 노태우 씨는요, 2002년에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어요. 전립선암 선고를 받고 전립선 수술을 받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21세기가 된 이후로 노태우 씨는 언론이나 공식 석상에는 잘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나마 나왔던 게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대 전직 대통령 만찬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 6.29 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몸을 가누면서 나왔어요. 왜냐면 자기가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는 나온 거야. 그리고 현재는 소뇌의 위축증, 그리고 전립선암이 재발해가지고 현재 자택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네요. 자, 전두환 씨는 여태까지 추징금을 다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는 다르게 그좀 진짜 정말 충실하게 사죄를 했나 봐. 자기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추징금 납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2013년까지 그러니까 추징금의 90%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에 납부를 했고요. 그 나머지 분량은 2013년까지 분납해가지고 현재 노태우 씨는 추징금을 완납했어요. 노태우 씨는 현재까지 이제 죗값은 다 치른 거야, 이 사람은. 죗값은 다 치렀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인과응보죠. 그렇고, 그렇고, 약간 이제 그 노태우 씨의 딸 노소영 씨가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딸인 최민정 씨가 그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2017년 11월 주기까지만 복무하고 전역했어요. 의무 복무만 하고 전역했어. 의무 복무만 하고 전역을 했고,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SK 그룹으로 입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교 출신들은 그 과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장교 출신들은 과장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2015년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그 전두환 씨는 직접 갔는데, 노태우 씨는 자기가 직접 못하고 그 뭐냐 아들인 노재현 씨가 대신 갔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파서 못 온다. 죄송합니다.
행안 그렇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외쳤던 노태우 씨. 좀, 그게 있죠. 약간, 노태우 씨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추징금 다 완납하고, 진짜 이제 보통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선거 때, 응? 뭐냐. 나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했는데, 그 보통 사람이 된 시점은 감옥 갔다 나오고 추징금 다 내고 나서야 보통 사람이 된 거죠. 노태우 씨는 추징금까지 다 내고서야 각종 병으로 골골거리고 있을 때야 비로소 보통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죗값은 다 치렀어. 일단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는 아직 죗값 다안 치렀어요. 추징금 안 냈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를 불알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예요. 현재 그두 사람의 그 집도 연희동에 붙어 있어요. 연희동 그 이웃사촌이야. 둘다 영남 출신이고, 둘다 장교 양성 교육기관 생활 담당 교관을 했어요. 전두환 씨는 서울대학교 ROTC 훈육장교를 했고요. 노태우 씨는 육군 보병학교의 구대장이었어요. 그리고 둘다 베트남 전쟁 파병부대 연대장을 했고,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두환 씨는 작전 차장보, 노태우 씨는 행전 차장보를 거쳐서 작전 차장보를 했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는 제1공수여단장, 노태우 씨는 제9공수여단장을 했고, 둘다 1군단 쪽의 예하 사단장을 했어요. 전두환 씨는 1사단장, 노태우 씨는 9사단장. 그러니까 둘다 소장 시절에, 그러니까 준장 시절에 여단장을 했고, 소장 시절에 전방 사단장을 했죠. 후방 부대는 준장도 사단장 할수 있어요. 그리고 국군 보안사령관 둘다 했고요. 그리고 둘다 민주자유당 총재 및 대표 거쳤죠.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그리고 둘다 대통령했고 감옥 갔다가 사면됐죠. 그리고 하나회. 근데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 국내 및 국외 정치 활동의 노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납입에 있어서 여태까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노태우 씨는 가족과의 소송전까지 가면서 납부를 끝냈어요. 몰라, 노태우 씨는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가는 걸 아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죗값은 치르고 죽자. 약간 지금 그 얘기 같아. 그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 씨는 손녀딸까지도 지금 뭐냐 논란을 일으켰는데, 가족들이 사고를 쳤는데, 뭐냐 그거 있네. 노태우 씨 가족들은 자녀들이 전부 다한 번씩 이혼을 했어요. 근데 노소영 씨까지는 너무 시끄러웠던 게, 남편이 SK 회장이었던 최태원 씨잖아요. 먼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노소영 씨가 피해자였고요. 최태원 씨하고 노소영 씨 사이에 따님이었던
그 최민정 예비역 중위는 아 그러면 SK 안 갔겠네. SK 안 가겠네. 아빠가 이혼했으니까. 어쨌든 전두환 씨는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90대가 다돼 간대요. 참 이게 욕도 엄청나게 처먹는 사람이 그 겁나 질기게 오래 살고 있어요. 1931년생이야. 만 87세예요, 현재.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는 이제 그나마 들리고 있는 소식은 아파서 요양 중이다. 그렇다는 거고요. 드라마 제5공화국 마지막 회 나레이션 있죠. 역사는 그들의 우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애증의 고를 심어 놨다. 우리 역사가 민주주의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악연은 더욱 깊어져 갔던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퇴임하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구치소와 재판장에서 만날 때까지 10년 동안 안 만났어. 그래서 2014년에요.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의 집을 갔대요. 근데 노태우 씨가 이미 그뇌 관련 질환으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전두환 씨가 이 사람아 나를 알아보겠는가 하니까 김옥숙 씨가 저기 알아보면 눈 깜빡거려라 하니까 깜빡깜빡거렸대요. 아유, 둘다 사람이긴 사람이나 봐. 애증을 이제 풀어내려고. 2009년 여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끝내 화해를 못하고 떠나보냈대요. 대신에 이제 국장 끝나고 그 동교동 쪽 정치인들 초대해서 상도동으로 초대를 해서 그 위로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그 동교동 쪽의 의원들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빈소를 찾아갔죠. 그쪽은 화해가 잘 됐어. 물론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는 나중에 두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는 몰라, 아직까지 추징금을 안 내놓고서도 겁나게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겁나 장수하고 있는데, 노태우 씨는 이제 죗값을 다 치르니까 갈 때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가 봐요.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이제 죗값은 다 치르고 간 거예요. 죗값은 다 치르고 갔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뭐 프로필 깐다는 거는 아니고요. 프로필 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제 은퇴 후 이제 각종 수사를 받아왔어요. 각종 수사를 받아왔는데, 자, 지금 노태우 씨는 1933년생이죠. 그리고 이명박 씨는
1941년생이에요. 1941년생이고 박근혜 씨는 1952년생이에요. 자, 이명박 씨.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됐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이 됐고요. 자, 원래는 혐의를 잡기 좀 어려울 것이다. 약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건 박근혜 씨보다는 좀 힘들겠구나. 왜냐면 박근혜 씨는 너무 티가 났어. 그랬는데, 측근이었던 김희중 씨가 내부 고발자로 검찰에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백준 씨가 구속이 됐고,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명박 씨도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랬던 얘기들을 이제 이명박 씨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낙곰수 때문에 깜방까지 갔다 온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이제 사면 복권 됐죠. 그러니까 형량 다 채우고 나왔죠, 그 사람은. 형량 다 채우고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복권시켜줬어요. 이제 복권되니까, 원래 이번에 지방선거, 경선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더민주에서, 일단은, 당 복귀를 불허했죠. 미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뉴스룸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진짜 김백준 씨를 구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좀 최근 몇년 동안 그 정치적인 문제의 떡밥은 다 JTBC 뉴스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손석희 보도사장이 직접 진행하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장님이 퇴근을 되게 늦게 해요. 앵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사장님이 진짜 늦게 퇴근하는 사장님이야. 자, 그렇구요. 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 조사를 하면서 이명박 씨까지 수사를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김희중 씨가 내부 고발자가 됐고요. 굳건했던 명박산성은 드디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씨의 아내, 외아들, 친형까지 전부 다 연관이 됐어.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비밀 파병 협정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 등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뭐 자살, 뭐 자살이라든지 도주, 증거인멸, 그리고 꾀병 아니면 망명, 각종 이런 증거인멸행위를 시도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결국 잡혔죠. 현재 법률적인 대응은 준비 중이라고 해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출신 참모들이 이제 아마 이명박 씨에 대한 그 변호를 아마 설것 같아요. 집사 김백준 씨가 수감이 됐고, 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씨도 수감이 됐죠. 1월 17일에. 그래서 바로 그날 오후에 이명박 씨가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성명을 본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서 또 이제 자신을 버리라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사람들을 더 나가 자신의 그런 진영까지 휘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서 순순히 조사를 받으러 갔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하고 보수 진영을 엮으면서 약간 헬프미 약간 이런 분위기야.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명박 씨 자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정치 공작을 가해서 결국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 그걸 시인한 거야. 진짜 영린을 건드린 거야. 그 노무 그 이게 이렇게 엮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육사 동기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검찰은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갔고요. 일단은 그 이명박 씨한테 전임 대통령 예우 차원 및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시킨 공로. 왜냐면 그 사람 시기 때 유치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어. 진짜로 참가를 했어. 그래서 이명박 씨의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은 게 바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에요. 그리고 1월 26일에 피의자 신문이 됐고, 그 영포빌딩 지하실이 압수수색 됐어요. 결국 BBK하고 다스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가서 아예 자수서를 제출했어. 그래서 거액의 뇌물을 받으면 사실상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명박 씨가 현재 70대 후반이잖아요. 194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사실상 종신형이지. 거의 그 형량 다 채우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그래서 삼성 측은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바로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건희 회장은 이제 뇌물 공여죄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뇌물 공여죄는 형량은 조금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희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약간 노태우 씨만큼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아마 처벌을 그렇게 무겁게 받지는 못할 거라는 계산하에 삼성이 진술을 한것 같아.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한 10억 원 정도 대납을 했다. 그렇게 검찰이 발표했고요.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영 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삼성전자 전무이자 이명박 씨의 사위였던 이상주 씨도 직장까지 압수수색 당했어요. 별개 사건이에요. 이명박 씨가 평택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나의 현실 부끄럽다. 응. 폐방식 때 김영남 씨가 그 방남했던 거, 그거를 비판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3월이 됐죠. 전 국회의원들이 다 조사를 받았고, 결국 3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을 초안한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죠, 결국은. 그래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검찰청으로 출대했고요. 박근혜 씨가 소환될 때하고 완전히 비교가 됐죠. 지지하는 팬들이 극소수였어. 얼마나 외로웠겠어. 정의당의 입장으로는 이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업보다. 김윤옥 씨한테도 돈이 전달된 정황이 있다. 일가족 전체가 기소될 위기, 현재. 김윤옥 씨도 감옥 가나요? 자, 그래서 현재 3월 19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범죄 사실만 207조, 구속 사유에 대한 의견서가 무려 1000조.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재 조사하고 있는 의혹을 다 명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고, 다스의 돈을 횡령하여 1996년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2010년 대통령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고급 승용차 구입과 쇼핑 비용 등 개인 용도로도 썼다. 그래서 구속영장 혐의로 적시가 됐어요. 김윤옥 씨도 뇌물을 받았고, 3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쓴 거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각종 비리가 계속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속영장 심사가 무산이 됐고요. 하지만 서류로라도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3월 22일 23시 이명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 타이밍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명문을 올렸고요. 미리 메모지에 적어놓고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감옥에 간 거죠. 야, 구속 사건에 대한 이게 그래서 상황이 따로 있고요. 어느 사이 이게 정리가 됐어? 결국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이 전직 대통령 4명은 모두 구속된 이력이 있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0시 1분에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이명박 씨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현재 최순실 씨하고 김기춘 씨가 수감이 되어 있어요. 박근혜 씨는 이들과 진술을 짜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씨처럼 한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이 되고요. 이제 갖고 있는 소지품 반납하고, 샤워하고, 신체 검사하고, 머그샷을 촬영하고. 그래서 이명박 이름 대신에 수임번호가 돼요. 이제 수임번호로 불려요. 결국 인과응보야. 인과응보가 됐고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결국 이제 잡혀서 갔지.
그 여태까지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불출석했던 피의자는요 구속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8만 쪽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은 수백 쪽밖에 안 됐어요. 뭐 증거의 차이가 너무 없죠. 그래서 호송차를 타라서 서울 동부구치소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갔고요. 구속을 직감했는지 자필로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정의당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속죄의 여성을 보내라. 대박이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신호를 받아 쓴건 아니고 그 사전에 촬영 기자들 사이에 같은 위트 있는 샷을 그 내보내기로 했대. 그래서 그 JTBC는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불구속을 주장하던 와중에 구속 속보가 떠벌었어. 지금 유시민 씨 욕먹고 있어. 자, 지금 나 조금 이거 사진만 하나 좀 받아볼게요. 그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8년 3월 23일이지 오늘? 이명박 구속. 이 짤이 되게 대박이다. 이 짤이 되게 대박이에요.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서울 동부구치소. 이게 얼마나 이 대박 짤이냐면요. 이제 올라간다. 내 PC. 드라이브 사진 그리고 여기서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약간 막 이러는 것 같잖아. 그 잠깐만 이거 사진 좀 내려볼게요. 좀 이거 좀 반응이 끝나면 자 이거 사진 좀 내리고. 하이. 자, 약간 백화점 그 주차 안내 직원들 있잖아요. 딱옷 입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만찬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앞에서 환영합니다. 뭐 이런 놀이기구 앞에서 그 놀이기구 그 담당하는 그 직원들 다 그런 멘트 있죠. 뭐 스페인의 적선 출발합니다. 박수 다츠 올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걸왜 알고 있지? 놀이동산도 잘안 가면서 약간 여기 이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도착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구치소 화면 딱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그 이제 화면을 촬영하는 게 이게 넘어가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 이게 웃긴 거야. 나이 사진 보고 갑자기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다. 환영한대. 잘 왔어. 잘 왔어, MB 막 이런 거.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박근혜 씨. 박근혜 씨는 이제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이 됐어요. 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고 그 근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탄핵 이전에 구속은 면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국회에서는 바로 탄핵을 소추안을 올렸죠. 그래서 가결됐고 헌재에서는 바로 파면됐죠.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가 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파면된 대통령. 그래서 혐의가 총 21개가 있어요. 수사 경과에 따라서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자, 박근혜 씨의 행보로 인해서, 자, 발레리안 맹스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발레리안 맹스크라는 스타크래프트의 그 캐릭터, 아크티러스 맹스크의 아들이죠. 황태자로 해서 자치령의 황제가 됐고, 물론 자치령의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 사라 캐리건과 레이너트 공대의 도움을 받았죠. 사라 캐리건과 레이너트 공대의 도움을 받아서 캐리건이 아크티러스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발레리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아빠와는 달리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었는데 박근혜 씨는 오히려 아빠보다 더 나라를 망쳐놓은 그런 사람이 됐고요. 그렇고 대통령의 모든 의상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고요. 서구적인 여성복 하의 절대 안 입었어요. 치마는 무조건 긴 치마. 스커트 형태의 치마를 안 입었고요. 정장 입을 때. 패션 외교. 근데 스타일이 전부 다 비슷해. 뭐 어쨌든. 그리고 박근혜 씨는 근혜님은 못 말려? 저건 뭐야? 자기가 직접 물을 떠다 먹는 걸 자랑해가지고 홍보를 미친 거야. 그리고 올림머리 헤어스타일. 그 실핀 10개 이상으로 고정을 시킨다고 하죠. 그 엄마인 유경수 씨하고 비슷한 인상을 주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계속 그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피부과에 출입하고. 그렇고 고양이 귀.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결국 박근혜 씨는 이제 좀그 뭐시냐? 굳이 지난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늘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씨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파면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그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참고로 박근혜 씨는 18이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지낸 시간이 18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칩거 기간 18년.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됐고, 20대 국회에 제 18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정치생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도 18년, 파면 이후 구속전까지 집에 머물렀던 기간도 18일, 그리고 집을 나와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18시간 30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여부를 기다렸던 시간도 18시간 54분. 그리고 박근혜 씨는 18개 혐의로 구속됐고, 그리고 2017년 6월 22일, 서울 지역에서만 박근혜 씨하고 동명이인이었던 사람들의 개명 신청이 18건이나 되었다고 하죠. 개명 신청 사유로는 박근혜라는 이름은 워낙 안 좋은 뉴스가 보도된 상황과 더불어 박근혜라는 이름이 대중들한테 갖는 선입견을 위해서 이를 감수해야 되는 주변 사람들의 미모한 시선이 개명을 신청한 이유다. 그 탄핵이 없었다면 2018년 퇴임 예정이었다. 라고요. 그랬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핵당한 여성 대통령. 첫 번째는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근데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박근혜 씨가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꼴을 당했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였지. 독재자 대통령이었고, 미혼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파면되기 전에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죠. 4%. 그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아래 최장조사시간 기록 8시간 40분. 그리고 이명박 씨는 자진 탈당했어요. 하지만 박근혜 씨는 구속된 이후 강제 출당당했어요. 강제 출당당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역대 4명의 대통령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어요. 이명박 씨까지 구속되면서 아무도 이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된데 있어서는 역사학자인 저로서도 참그 씁쓸해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인데, 그 예우를 다들 범죄자라는 이유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각종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현재 권리가 모두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했는데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우는 일단은 유진된대요. 다만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구형 단계고,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예우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참 얼마나 씁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다 불미스러운 행적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어. 이게 이런 역사를 만든 건 사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두환 씨를 제외하고 노태우 씨, 이명박 씨, 박근혜 씨 전부 다그 전부 다 이제 그거죠. 전부 다 우리 투표로 뽑은 거잖아. 우리 투표로 뽑았으면 결국 국민들도 이 정치인들의 그 연설에 세뇌됐다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안 뽑았어 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선거 시즌만 되면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의사가 다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의사가 다른 사람들끼리 좀야 누구 찍자 누구 찍자 그렇게 서로 좀 회유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선거 시즌만 되면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냐 그 사람들에게 뭐냐 그 다른 그 이런 사람들을 투표하게끔 한 어떻게 보면 방관의 책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자살한 사람들 보고 뭐 방관했다 뭐 이런 책임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막그 어떤 한 동네에서 그 외로운 사람이 그 죽어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방관했다. 약간 이런 책임을 묻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자들이 투표를 할때 그러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되지 못하게 결집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우리나라 역대 대선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투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그 이게 당시 후보였던 정동영 씨가 기호 1번 정동영 씨가 이래 가지고는 선거에서 못 이기겠다는 그 이제 느낌이 왔어, 사람들이. 느낌이 와가지고 일찌감치 투표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뇌된다는 거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될때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고요. 역대 최저였고, 자, 그 다음 대선 때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긴 했어요. 하도 이명박 씨때 그런 꼴이 나니까. 근데 이때는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사실상 1대1 구도였죠. 그래서 이쪽도 지지자들이 몰리고 이쪽도 지지자들이 몰려서 쫙 투표를 했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번에 그 당선이 될 때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도 그 당시 박근혜 씨한테 선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를 그렇게 뽑아놓고 나서 투표율이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근데 사실 그래. 그 정권이 바뀌면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근데 이네 사람이 다 이제 예우를 못 받아요. 사실상 네 사람들 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잖아. 나도 누구 전 대통령, 누구 전 대통령 이렇게 안 불러요. 나다 누구 씨라고 부르지. 시민이니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누구 씨라고 부르죠.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시점부터 이미 박근혜 씨로 불렀어요, 나는. 범죄자.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 일단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고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경호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해주지 않아요. 위험한 인물이라서 경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적국에 그 잡혀가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경호를 서는 거예요. 뭐 판결은 안 났지만, 근데 현재까지 계속 그 퍼가는 것만 봐도 박근혜 씨보다 형량이 적을 수는 있어도 형량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박근혜 씨는 법정 최고형인 30년형이 구형이 됐잖아요. 그거보다 더 유명 무기징역인데. 물론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박근혜 씨, 원래 더 세게 구형이 됐는데, 아니, 법원에서 조금 낮춰서 선고하는 바람에, 지금 양쪽 다 항소했죠. 근데 법정으로, 그러니까 유기징역 중에 가장 최고형이 30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이상 가면 그냥 무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거기서 그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항소라면 이제 서울고법 같은 장소에 있죠. 중앙지법하고 고법은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이제 서초대로가 아니고 그 반포대로 기준으로 건너편에 있어요. 서초역을 사이로 동서로 갈라져 있죠.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더 때리고 싶은데 더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하고요. 참 이게 씁쓸한 역사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다한번 이상은 감방을 간 사람들이라니. 이네 명의 사람이 진짜 한번 이상은 다 감방을 갔어. 참 우리나라의 그 씁쓸한 역사. 왜안 씁쓸해요? 근데 결국 이러한 역사를 만든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 사전에 예방하려는 심리는 별로 없어요. 속담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보낸 게 박근혜 씨 임기가 4년이 지나고서야 이게 밝혀진 거잖아.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그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헬조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조선인 것 같아. 참 그런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투표 과정에서 아예 이 사람을 좀더 검증을 했어야 됐어. 검증을 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막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완전히 어나 후보님 팬이에요 막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었으나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있었죠. 돼지발정제. 돼지발정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씨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사실 좀 개판이 되긴 했어요. 개판이 되긴 했어. 서로 막그 얼굴 안 보겠다. 말안 걸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구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뭐 결론, 최종 결론. 여러분들, 6월에 지방선거 있어요. 지방선거 투표하세요. 누구를 찍으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투표는 하세요. 그 기표 용지에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투표소에 방문은 하세요. 투표에 참가했다는 기록은 남기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반영된 걸로는 기록이 돼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은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투표인데.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항상 지방선거가 되면요. 우린 지방선거 할 때마다 항상 이게 월드컵이라는 이슈가 겹쳐요. 실제로 2002년에 지방선거도 월드컵 기간 중간에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경기하는 날에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경기하는 날에 이 선거를 치렀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서도 그 6학년 때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여러분들 꼭 투표하세요. 자, 그러면요. 그 오늘 이거 급 녹화했던 컨텐츠는요.
지금 녹화했던 컨텐츠는 일단은 그 유튜브에는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릴 건데 댓글을 닫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이 시사진단 컨텐츠에 대해서는요. 시사진단 컨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튜브에 올릴 때 댓글을 닫기로 했어요.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댓글을 닫을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녹화를 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엄청 이게 중간에 막 CPU 사용량 올라가고 아주 그냥 그 프레임 불규칙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근데 진짜 이건 대박이다. 구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네. 구치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 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참 이게 되게 웃긴다. 네, 그러하고요. 자, 오늘 저는 원래는 제가 원래 그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는 지태지리지를 해요. 그런데 그 원래 제가 지태지리지 방송을 켤려던 시점에 이명박 씨의 구속이 결정이 되면서 컨텐츠를 급하게 바꿔서 편성을 했고요. 급하게 바꿔서 편성했고 원래는 이거를 좀 짤막하게 하고 그냥 원래 지태지리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죠. 바로 넘어가 버리고 이게 바로 넘어가 버린 거 함께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걸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원래 다음 주에 제가 그러면 이거 연기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다음 주에는 성삼일이에요. 성삼일이라서 제가 방송을 켜더라도 컨텐츠 방송은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컨텐츠 방송은 좀 힘들 수 있고 근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성금요일 밤에는 아마 좀 아마 쉬어야 될 수도 있어. 제 사정상. 쉬어야 될 수도 있고, 토요일 밤에 그 부활 성야 때 방송하고, 성야 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 이번 주는 할 건데 다음 주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는 조금 약간 그 불규칙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좀 불규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명박 씨가 좀 죗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제 20대는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참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